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거 얘기 듣고 보니까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치, 뭐.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지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지 뭐 이것도 아니고 좀 헷갈리네요. 뭐 그게 그거긴 한데. 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쪽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성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신 많은 사장님들 가운데 또 오늘 성공 파트너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날이잖아요. 예. 이름하여 성공 플래너 편지 왔어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 플래너. 네. 이분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빨리 가는지 이걸 알고 태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공 플래너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한국창업전략연구소의 이경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엄청난 노력하신 거죠? 네, 노력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없다. 예, 처음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경희 소장님께서 예. 인정을 하시네요. 예. 자, 오늘 또 다른 게스트 여러분들을 모실 텐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우선 사연이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예. 편지를 우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예, 예. 오늘 나오신 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사연을 읽을 때마다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살 주부 신지희라고 합니다. 패션을 전공하고 10대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생의 경력을 살려서 여성 의류 쇼핑몰을 창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업 후 1년 정도는 수익이 거의 없는 홍보기간으로 잡더라도 이제 막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꾸려가는 시점이라서 앞으로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방문객이 많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또 카페 홍보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잘 되는 쇼핑몰의 비법은 무엇인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창업 경영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고민 해결해 주실 거죠? 뭐 해결해 드려야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간 해봤는데 참 안 됩니다 해서 성공 플래너를 찾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어찌하오리까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시작 단계에서 어찌하오리까가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지도하기엔 더 좋은 입장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깨끗한 종이니까 소장님이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은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랫동안 시행착오해서 다시 잘해보려고 하면 지치기도 하고 사실 이 사업도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두 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언을 받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아주 일찍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분 모시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여성 의류 쇼핑몰 코코나비를 운영하고 있는 신지희, 신보람입니다. 두 분이 좀 자매? 자매이신가요? 네.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네, 자매예요. 예. 동생이 아까 뭐 모델이어서 뭐 이런 얘기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을 일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네, 계기가 돼서 패션 디자인 대학 전공을 하고 또 전공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패션 쇼핑몰 일도 해주고 뭐 이제 경력을 쌓아서 그럼 동생이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보니까 쇼핑몰에 그런 모델 일도 동생이 하고 경영도 동생이 많이 지도할 거 아니에요? 동생이 그쪽 전공했잖아요. 예. 네, 전공을 해서 언니는? 네, 저는 이제 옷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이제 패션 잡지 쪽 사 일도 하고 모니터 요원도 이제 저도 학창 시절부터 많이 일을 해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직함이 언니가 대표. 네, 제가 대표고 동생은 부대표로. 부대표. 밑에 직원은 몇 분이시죠? 직원은 이제 아직은 매출이 많이 없어서 엄마가 조금씩 도와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가족이 다 해먹는 그런 집이에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가족이 할 수 있다면. 가업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의견 충돌도 적고 오히려 또 인건비도 안 나고 그냥 인건비 절약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2월에 시작했으면 이제 뭐 진짜 뭐 한 두 달 됐어요, 그죠? 네, 이제 두 달 됐어요. 재미는 있어요,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의견 충돌도 많이 있고 동생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저 동생 좀 많이 대들게 생겼어요. 많이 대들죠? 충돌 있었는데? 네, 많이 싸웠는데 이제 조금씩 의견을 줄여가면서 컨셉도 잡아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이좋게 즐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께서는 뭐 직장생활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세무 쪽 회계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6년
5년 정도 회사 다니면서 일을 했고요. 네, 이제 퇴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해보고 싶어가지고 동생이랑 네. 함께 운영하게 됐어요. 많은 여성 의류 패션몰 중에서 우리는 이런 패션몰로 테마를 정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너무 오피스룩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캐주얼스러운 결혼식장이나 중요한 자리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위주로 네, 테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쇼핑몰과는 좀 차별화는 돼 있다? 네, 조금 차별하게.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고 너무 오피스룩 딱딱하지도 않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자매가 미인형이잖아요, 다. 네. 체격도 딱 모델 같은 체격이시고. 네, 네. 저런 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실제 가게를 하고 계시면 이게 사장이 입고 있으면 막 그 뺏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왕정근 씨가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게 네.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우리 패션샵에서 네. 이제 매장을 매니지하는 사람을 네. 샴마라고 하는데 네. 이 샴마 분들이 대부분 다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코디네이터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 매니저들의 그 활약상에 의해서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예. 좀 여력이 있으시면 진짜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하시면 그러게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4가게 운영 점수를요. 각각 전문가와 또 직접 오늘 나오신 사장님이 매겨봅니다. 두 분의 점수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신재희 사장님 먼저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60점. 아, 60점. 뭐 일단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금방 시작했으니까 60점. 수호양가 계속... 중에서 양가 정도 수준이네요? 양가는 네. 아니고 한 미 정도. 왜냐하면 순발 단계니까 네. 저기다 계속 이제 눈덩이 불듯이 네, 조금 쌓아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네. 소사님도 아마 앞으로 전망을 보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짠! 야, 이거 오랜만에 의견 일치예요. 짜신 거 아니죠? 짠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오늘 점수 주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사실 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예.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거고요. 근데 제가 참 부러운 게 우리 패션 쇼핑몰 하시면 모델 섭외가 참 힘들잖아요. 예. 근데 두 분은 자매가 딱 모델하기에 적절하게 체격도 그러게요. 약간 다르고 근데 예. 모델로서의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 하시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런 거 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아직 네. 살이 좀 있어서 예? 동생이 이렇게 저 살 빼서 좀 두 가지의 옷을 같이 나눠서 입죠. 근데 아니, 한 분이 네. 날씬해서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날씬하고 네. 또 한 분이 약간 좀 예, 약간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자매가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개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보면 테크닉이 좀 많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좀 테크닉을 채워나가야 되는 어디를 봐서 단계. 테크닉이 보입니까? 아직 안 보이잖아요. 전혀. 그냥 말로 이제 깨끗한 그 백지예요. 백지. 스스로 생각해도 백지죠. 아직. 네. 아직은. 해본 적도 없고 네. 처음 한번 시작했고 그러니까 네. 소장님이 그림을 좀 잘 그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네. 자 그럼 이 자매의 사업적인 고민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 복잡할 네. 거예요. 네. 알아볼까요? 올해 2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오픈한 신지희 신보람 자매. 결혼 후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모델로 활동했던 동생의 경력을 살려 여성 의류 쇼핑몰을 오픈했다. 네, 이번에 샤입을 해와가지고 상세컷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코디 된 거.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손을 봐가며 열심히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궁금증도 더욱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엄정호 기사가 그 현장을 찾았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류 쇼핑몰을 처음 운영해보는 신지 신보람 사장에게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 창업 후에 1년 정도는 수익이 거의 없는 홍보 기간으로 잡더라도 이제 막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꾸려가는 시점이라 그에 따른 고민도 점점 늘어만 가고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동종 쇼핑몰과 다르게 차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 기존의 여성 의류 쇼핑몰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다.
그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픈 초기라서 많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종업계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를 꾸려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그 궁금한 부분은 우리 스튜디오 가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 따로 없고 그냥 집에서. 네네. 저 방은 누구 방이에요? 저희 집. 에서 네. 네, 방 한 칸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남는 방이에요? 네. 물건은 언제 그리고 몇 번 정도 구입을 하시나요? 물건은 이제 월요일 날 예. 저녁에 시장 갔다가 빠르면은 그 다음 날 아침 7시 정도까지 이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미송을 돈을 먼저 주고 미송을 잡고 와요. 그럴 경우에 목요일 날 한 번 더 가서 네, 한 번 더 갔다 오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상품 정리하고 상세컷 촬영을 그날 바로 하고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고 아침 촬영을 나가요. 야, 이거 부사장 거의 뭐 시신하겠는데요? 스케줄이? 네. 근데 그 촬영도 되게 중요하죠. 네, 촬영이 그거 뭐 또 조명해야 되고 막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네,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안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아직 예.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예. 이제 좀 자연광으로 카페 같은 데 이쁜 데 가서 창가에서 찍으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직접 보면 참 좋은데 그럼 뻑쳐가는 게 많거든요. 예. 그게 참 아쉬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예. 백화점 쇼핑할 때요. 그냥 예. 저는 서 있었을 뿐인데 아주머님들이 그렇게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런 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믿음이 갑니까, 근데? 믿음이 갑니다, 저는. 네, 믿음이 갑니다. 아, 진짜. 자, 소장님. 네. 인터넷 쇼핑몰도 많지만 또 네. 패션 쪽도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동향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패션 쇼핑몰은 쇼핑몰 중에 뭐 그 대부격에 해당하는 예. 초창기부터 성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대 8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시 이제 패션 쇼핑몰에서도 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그냥 대충 프로 의식 없이 들어갔다가 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잘 되는 곳들의 이제 동향을 보면 아무래도 그 자기 컨셉이 명확한 사이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눈여겨본 사이트 중에 하나는 그 패션몰 운영자가 사실 이 모델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모나 그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너무 자신 있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것들도 봤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좀 연예인들한테 협찬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네.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들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합리적인데 가격 대비 품질이 참 좋은 곳들. 그래서 브랜드 의류에 지지지 않는 그런 곳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운영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나서 정말 그 우리가 상품 하나를 딱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뒤에 정말 그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콘텐츠로 다 표현을 해내고 구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들, 뭐 이런 데들이 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스타 패션 쇼핑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타라고 하는 게 연예인 수준의 스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두 분도 충분히 스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반 모델도 네. 굉장히 유명해지더라고요. 네, 일반 그냥 쇼핑몰 운영자인데 스스로 스타로 만들고 스스로 어필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를 타서 정말 그 쇼핑몰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 되는 사례에서 한번 배치지 마킹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요즘에요. 네. 여성으로 쇼핑몰이나 뭐 남성으로 쇼핑몰이나 폐업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어느 네, 정도 실제로 폐업률이 90%가 넘는다고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일 이제 좀 주부님들이나 그러니까 안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좀 손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사진 하나를 잘 찍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그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또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다시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정말 신속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하고 이런 일들은 여간한 어떤 프로 정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패션 쇼핑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 의식을 좀 철저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아예 정말 나를 스타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정말 즐기는 것 이상의 그 경쟁력이 없잖아요. 아예 본인들의 색깔이나 컨셉을 명확하게 하고 정말 즐기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가 지금 얼른 떠오른 것이 지금 예. 두 달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가보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뭐 사진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생이 이제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모델들은 다 뭐 이러고 찍는다거나 뭐 다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네. 내가 뭐 난 누워서 찍겠어. 어허. 누운 사진도 있고.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아. 뭔가 딱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어? 잘 못 보다 하면 딱 뜨면은. 아, 왕정우 씨가 이야기하시는 건 엽기 사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엽기 사진. 늘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보다. 예. 포즈를 다양하게 생각 못했던 포즈 있잖아요. 바지 같은 경우는. 치마 입고는 안 되겠죠. 바지 같은 경우는 물구나무 속이라 해서. 요거는 좀 그냥 길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요런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위험합니다. 안 그런가요, 소장님? 옷이라는 게요. 네. 이 옷의 장점을 살려서 쫙 보여줘야지 물구나무 속이면 바지 다 구겨지죠. 자, 이제 이분들 작업 두 달 됐습니다. 앞으로 예.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까, 소장님? 네, 우선 지금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홈페이지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두 분이 내세우는 컨셉이 아주 그 편안한 이지한 그런 오피스룩이잖아요. 캐주얼 오피스룩인데, 사실 딱 그 페이지에 접속하고 나면 그런 컨셉이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좀 적극적으로 그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내가 그 오피서, 그 캐주얼 오피서 룩이 나의 컨셉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카페에 가서 이렇게 예쁘게 찍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의 그런 모습에 적합한, 예를 들면 뭐 가방을 들고 서류 가방을 들고 막 급하게 간다든지 또 정말 뭐 컴퓨터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걸이 있잖아요. 네. 세워놓은 옷걸이 거기 내가 걸려있다든가 그거 좀 특이하잖아요. 거의 행위예술 수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가능이 네.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자기 컨셉이 명확하게 사진에서 모습에서 또는 거기서 내세우는 카피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 우리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우세요. 네. 근데 이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큼 홈페이지에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사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제품에 대한 설명도 지금 약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들도 좀 더 예를 들면 그 오피서, 캐주얼 오피스룩에 맞는 그런 상황과 매치를 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품 종류도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피스 레이디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맞는 그런 의류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런 추천도 해주는 뭐 새내기라든지 또는 뭐 오늘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입으면 좋은 옷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가서 옷의 종류를 약간 넓혀 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처음 막 시작하면 아 이대로 하면 정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실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희 사장님께서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 현재 작업 공간은 방 안에 작업실을 마련해도 집안일과 쉽게 병행하고 있다. 동대문에서 사입해온 따끈따끈한 신상 옷을 매일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업로드는 물론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보통 의류는 동생의 감각으로 악세사리는 언니인 신지희 사장의 감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중 또 하나가 조명. 보통은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옷의 세부적인 디자인은 실내에서 조명을 설치해 촬영하고 있다고. 그 쇼핑몰을 운영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그 초보 사장님으로서 데뷔를 하셨는데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일단 홍보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키워드 광고나 이제 블로그 광고, SNS를 해봤지만 아직 큰 효과를 못 느꼈어요. 또 조금 더 좋은 홍보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 홍보. 홍보는 어느 분야든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뭐 인터넷 쇼핑몰은 뭐 홍보가 뭐 절대적이죠. 넓은 홍, 알릴 보. 사실 페이스북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친구를 만들기가 쉽잖아요. 네. 특히 그 내가 원하는 취향의 친구들을 골라서 사귈 수가 있어요. 두 분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들을 골라서 사귀고 거기서 홍보만 한다기보다는 사실 정보를 주는 정보를 주면서 교류를 하고 또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뭐 좋아요 좋아요를 막 누르면서 교류가 많이 되고 그걸 자연스럽게 쇼핑몰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별화되고 파격적인 만일의 그런 마케팅 방법을 생각을 못한다면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도 한번 쉽지 않겠지만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그런 패션 쇼핑몰이나 이런 것 중에서는 어떤 내가 어떤 스타일을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매 대행의 개념으로 사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막상 의류점에 가면 그런 걸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 도매 시장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은 가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살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고 그것을 맞춤 구매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약간의 차별화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고나 홍보 쪽에는 가지고 계신 돈으로만 투자를 하시고 계신 거겠네요? 네, 아직 계획 중이에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랑 네.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에만 조금씩 글을 올리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골. 네. 한 두세 번 정도 사이트에 들어오면 단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예, 단골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다섯 가지 단계의 그런 멤버십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적립금을 주거나, 예, 무료 배송 쿠폰을 주거나 해서, 네, 이제 얼마 이상 구매 시, 이제 단계별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제 뭐 창업한 지 2개월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장비빛 꿈을 갖고 계시지만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네. 또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네. 좀 해소가 됐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래도 많이 예, 말씀해 주셔서 네. 네, 고쳐야 될 점도 지금 많이 머릿속에 있고 예, 일단은 네. 저희가 한 달 좀 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기. 네. 들어가 볼 테니까 뭔가 좀 많은 변화가 네, 열심히 변하고. 방문자 수가 1일 한 만 명 정도, 만 명 정도로 예. 할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준비하셔서 천천히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희 소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자매가 잘할 것 같잖아요. 뭔가 좀 크게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어서 우선은요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천천히 네. 준비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명자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분재인데 혹시 아 사람 이름 같죠 명자 예 명자 사람 이름 같은데 혹시 동백나무 같은 꽃을 피우는 그 나무 명자 아닌가요? 그런가 보다 아무튼 저도 잘 모르는데 명자나무라고만 들었는데 그 나무가 대충 이렇게 꽂아놓으면 대충 이렇게 꽃기만도 막 산대요. 잘 산대요. 야, 생명력이 대단한가 봐요. 꽃도 피운대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자꾸 다듬어주고 하면 이게 예쁜 문제가 되는데 생명력은 강하지만 나도 그러면 막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작품은 안 되잖아. 예.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손이 많이 가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이 많이 가면 막 짜증나지만 노력하는 만큼 성공은 앞당겨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말 좀 됐어요? 예예.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성공하려면 부지런하라.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손이 아무튼 많이 가야 됩니다.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성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자,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